뉴욕캐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레스토랑,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 뉴욕의 새로운 프로그램, 11일 날 발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명 식당 재활성화 프로그램, 레스토랑 리바이탈리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뉴욕에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내용은 뉴욕시에서 식당 최대 3만 불, 3만 달러를 급여로 쓰임에 있어서, 급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관련 신청 사이트는 요 링크에 대해서는 영상, 동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고요. 요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지원서 링크, 이 링크 또한 제가 영상 하단에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뉴욕시는 이번 사태로 비즈니스의 피해를 받은 소규모 식당들의 직원 급여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뉴욕시장은 11일 날 소규모 식당을 구제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의 규모의 직원 급여 보호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한 업소당 최대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3만 달러까지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원서 양식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Restaurant Revitalization Program Application Form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들어가시게 되면 Applicant Information 해서 비즈니스 네임, DBA 네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오너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링크 하단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금은 직원들의 급여를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해야 되는 증빙 서류는 뉴욕시 정부에 제출하면 되고요. 지원하는 레스토랑은 각각의 종업원에 IRS I-9 폼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 기간은 고용 기간이 대략 6주 이상이어야지만 하고요. 최대 12주까지 소요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원금은 식당에서 이번 사태로 최소 500회 이상 무료 식사를 제공을 한 경우거나 식당의 음식값을 내린 경우 식당에 그러한 식당들이 우선으로 지원이 되면서 첫 번째 지원되는 식당은 6월 19일에 시작이 되어서 6월 22일에 그 주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인 식당들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한번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되는 프로그램 내용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관심과 함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드리는 곳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서도 바로 영상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